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 선거는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인 표심도 크게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결과는 확정됐지만 개표가 완료되려면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70% 개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직은 계속 유지하지만 노숙자 문제와 늘어나는 범죄율, 그리고 대형 산불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술집과 바, 그리고 클럽 등에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내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만 명 이상 모이는 야외 이벤트에도 백신 접종 증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확인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 식당은 이번 의무화 강화 조치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과 접촉 추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 부스터샷이 감염의 위험과 중증 발열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체조 메달리스트들, 미국 전 체조 메달리스트들과 현 체조 메달리스트들이 전 체조 대표팀 주치 레리 나사리에 대한 성폭행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자신들의 증언을 1년 넘게 묵살한 수사당국을 규탄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23일 반도체 공급망 회의를 다시 진행합니다. 반도체 제조업체와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자동차, 의료기기 제조업체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3만 2천 건으로 3주 만에 상승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미국인 중간소득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시아인의 소득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도 파트너십인 오커스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은 실질적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민간인 우주 관광객을 태운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우주 관광객들은 364마일의 고도에서 사흘간 항해합니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정부의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대장지구 개발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이 적극 공세에 나서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 수사 의뢰로 맞섰습니다. 검찰까지 직접 수사에 나서며 이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한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복 수사로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가 방출 대기 조치됐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팀으로 이적하거나 마이너리그에 남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LA 다저스의 훌리오 유리아스가 아리조나와의 경기에서 5이닝 2실점하고 팀이 5-3으로 승리하며 시즌 18승을 달성해 다승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샌디에고에게 패한 조 1위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한 게임 반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1.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오전에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수신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카운티가 술집과 와이너리 그리고 클럽 등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방역 조치가 조금 더 강화되는 것인데요. 또 만 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이벤트에서는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 판정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당장 술집과 와이너리, 클럽에 출입하는 고객들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술집과 와이너리, 브루어리, 나이트클럽에 실내 매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오는 금요일경에 발령할 예정으로 행정명령은 고객과 종업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10월 7일까지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을 그리고 11월 4일까지는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 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야외 이벤트 참가자들은 10월 7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을 제시하거나 행사 참가일 72시간 전에 코로나 테스트에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가주는 이미 만 명 이상이 모이는 실내 이벤트에서는 같은 지침을 시행 중인데 LA 카운티 정부는 이를 실외 이벤트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카운티 내 식당의 경우 실내 매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업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시 자체 보건국에 따로 있는 패사디나와 롱비치시를 제외한 LA 카운티 전역에 시행됩니다. 웨스트 할리우드시는 시 정부 차원에서 오는 10월 11일부터 18세 이상 고객들이 식당과 술집, 클럽, 극장, 피트니스 센터, 미장원, 이발소, 네일 살롱, 태닝 살롱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완료 증명을 의무화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이번 조처는 가주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한 확산세가 최근 다소 주춤해졌다고는 해도 가을과 겨울철로 접어들어 추워지면서 실내 모임이 늘어나고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서 가족과 친지 간의 만남과 여행이 늘어나면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또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한 것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미국이 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과 또 접촉 추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제프리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조정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입국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인과 접촉해 코로나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할 것이며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증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현재 여행 관리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롭게 도입하는 규제는 CDC가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외국인이 중국이나 인도, 영국, 브라질 등을 입국한 지 14일 전 방문했을 경우 입국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국내산 탑승객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 내 누적 사망자 수가 66만 3,9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6만 3,913명, 특이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걸 계산해보면 국민 500명당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통계가 나옵니다. 델타 변이의 거센 확산세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7일간 미국 내 하루 평균 사망자 숫자는 2주 전보다 40%가 증가한 1,8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치입니다. 다만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는 안정화하는 징후도 감지된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속도는 점점 더뎌지고 있습니다. 1주 새 하루 평균 34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새로 했는데 1주 전보다 4%, 한 달 전보다 28%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일부 지방정부는 보건의료 인력이나 공무원을 상대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지만 이마저도 백신 거부 장벽에 부닥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국적에서 단독으로 코로나 고위험 지역에서 벗어났습니다. CDC는 지난 14일 캘리포니아의 코로나 전염률이 최고 위험 수준인 높음에서 그 전 단계인 상당한으로 하락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푸에르토리코 자치령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주는 최고 위험 수준인 높은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전염병학자는 캘리포니아의 마스크 착용 지침과 높은 백신 접종률이 전염률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LA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수치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CDC가 LA 카운티에 지난 일주일간 신규 감염은 10만 명당 87.5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전국 각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인구 10만 명당 얼마나 감염됐는지를 평가하는데 100명이 넘는 경우 전파 위험 높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는 10만 명당 87.5명으로 100명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바라 페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 확산 상황과 관련해 주요 수치상 확산에 대한 통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백신 접종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된 지 6개월이 넘은 지금 65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상당수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바이러스 전파 위협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령과 인종별로 살펴보면 젊은 층과 흑인들의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흑인 커뮤니티의 백신 접종률은 50%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 백신의 추가 접종 계획을 앞두고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일부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이 전 국민 추가 접종이 필요한 중대 위험인지를 두고는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식품의약국 심의관들은 어제 대중의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이스라엘 연구 결과를 두고 유보적인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미국은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검토하는데 이스라엘 연구 결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된 한 이스라엘 연구에서는 부스터샷을 접종한 60세 이상 집단이 그렇지 않은 연령대 집단보다 감염 위험이 11배 낮았다는 결과가 담기기도 했습니다. FDA 심의관들은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의 연구 결과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지적과 기존 접종의 중증 예방 효과가 여전함에도 추가 접종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을 제기한 것입니다. 노동부가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33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오전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건이 늘어나 3주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2만 2천 건보다도 만 건이 많은 숫자입니다. 지난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최저치를 다시 쓰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시 늘어난 것은 허리케인 아이다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이다가 휩쓸고 간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청구 건수가 4천 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연방정부의 재정 부양 효과가 떨어지는 가운데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하는 상황도 고용시장 회복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지표는 지난 6일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종료된 이후 처음 집계된 것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 가로칼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활동하기에 아주 쾌적한 기온 이어집니다. 아침 한때는 약간 흐린 날씨로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맑아지는 패턴 보이겠고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과 주말까지는 오늘 같은 날씨와 기온이 이어지겠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낮 기온이 조금 오르고 화요일에는 평년 기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8도, 6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6도, 52도, 해안 지역은 66도, 57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와 남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불고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점차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61도, 낮 최고기온 81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벤코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벤코브 호프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선거 끝났습니다. 뭐 개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결과는 확정이 됐죠. 개빈 뉴섬 주지사 리콜은 부결됐습니다. 뉴섬 주지사 승리 요인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응과 함께 한인들의 표심이 한몫했다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시도가 압도적으로 부결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뉴섬 주지사의 대승리를 거둔 요인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뉴섬 주지사의 팬데믹 대응은 아이러니하게도 리콜 선거의 배경과 승리 요인으로 모두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팬데믹 기간 동안 가주의 철저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보수 성향 주민들의 불만을 샀고 비즈니스 업소들의 개방과 봉쇄가 반복되면서 주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지친 민심 등이 리콜 선거의 배경이 됐으나 백신 접종 노력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가 퍼지는 상황 속에서도 가주는 타주에 비해 감염 사례와 입원 환자 수가 현저히 낮아 결과적으로 가주의 팬데믹 대응이 성공적이었다는 결론을 주민들이 내린 것입니다. 리콜 선거에서 주지사의 압도적인 승리는 앞으로도 가주에서 강화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케 합니다. 스티브 강 한인 민주당 협회장입니다. 이번 이제 리콜을 통해서 아마 개빈 뉴섬 주지사도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이번 소환 선거를 틈타 주지사직을 노린 공화당의 레리엘도 후보가 최근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임에도 주지사로 당선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가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킨 것도 이번 선거에서 뉴섬 주지사가 승리하게 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레리엘도 후보가 그래도 결과만 분석했을 때는 확실히 공화당 외에는 크게 서포트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도적인 후보를 내세워서 이제 내년에 중간 선거에 나오지 않을까. 중도 정책이 민주당 또는 그 중도 성향의 무소속 유권자들에게 많은 어필을 받아서 이번 리콜 선거에서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안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트로 작용했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LA의 한인 커뮤니티 등 아시안 커뮤니티 표심에 호소하는 선거 캠페인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많은 한인들이 소환 선거에 큰 관심을 갖고 투표소로 향한 점은 한인과 아시안의 정치력 신장이라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안,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유권자들이 라티노 유권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가 추후에 있는 선거에서도 스윙 보트 또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 높아서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환 선거를 통해 뉴섬 주지사가 노숙자 문제, 늘어나는 범죄율, 대형 산불에 대한 대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터져 나와 뉴섬 주지사는 앞으로 내년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노숙자 문제와 산불 대처 이슈에 보다 중점을 두고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한인타운 시의원 선거구를 단일화하려는 한인사회의 노력 속에 이 단일화 선거구 단일화가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LA시 선거구 지도를 작성하는 LA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소속의 커미셔너들의 대부분이 한인타운 지역구 단일화에 찬성 입장을 밝히고 나서서 새 선거구 지도 초안은 LA 한인타운 중심부를 하나의 시위의 선거구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그려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는 새 지도 초안이 나오는 29일 전까지 온라인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인 등 아시안 청소년과 아동들이 겪는 대면 또는 온라인상에서의 왕따와 괴롭힘 피해가 급증해 학생들의 약 80%가 피해 경험을 토로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특히 아시안 청소년의 70%가 온라인상에서 왕따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인권단체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아태계 청소년에 대한 증오, 차별, 인종차별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중국계가 43.5%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한인도 16.8%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주별로는 가장 높은 38.6%를 보였고 피해 사례를 보면 언어폭력이 63.7%로 가장 심했습니다. 스탑 헤이트의 만유사 쿨가니 공동 설립자는 학교는 개학했고 아태계 청소년들을 향한 인종차별과 차별을 중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왕따 피해를 조사하고 기록해가는 것도 중요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권리 옹호 교육, 청소년들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바인시에서 발생한 증오 사건의 절반이 한인 등 아시안을 상대로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이 웹사이트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증오 사건은 전체 45건으로 이 가운데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을 상대로 한 케이스는 23건으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것입니다. 아시안 다음으로 증오 사건 케이스가 많은 인종은 흑인 7건, 유태인 7건이었고 아랍 2건, 무슬림 2건, 히스패닉 1건, 동성애 1건, 백인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오 사건의 경우에는 인종적인 또 혐오적인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자료를 배부하고 또 사유지에 이 같은 자료를 붙이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얼바인 경찰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주민들이 증오 사건이나 증오 범죄를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 베트남, 중국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해놨습니다. 우길기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인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LA 한인타운 내 로버트 F.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외벽 벽화 수정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제막식에는 모니카 가르시아 LA 교육위원과 지역구장 등 LA 통합교육구 많은 인사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벽화의 우길기 문양은 이번 수정 작업에서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인 여성의 남편이 나흘간 실종됐다가 범죄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은 뒤 구치소로 옮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사연이 미주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습니다. 미스 USA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돼 나흘간 실종됐었던 36살의 한인 박모 씨의 미국인 남편이 안전하게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박 씨는 14일 클레이턴 카운티 경찰국으로부터 남편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종됐던 박 씨의 남편은 지난 11일 새벽 범죄 사건 현장에 있다가 총상을 입고 3일간 수술과 치료를 받았고 신분증이 없어 일단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어제 경찰과 함께 구치소를 찾았고 남편과 함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LA 한인의 초대 회장을 역임한 이경동 씨가 지난 1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92세입니다. 경북 선산 출신으로 경북대를 졸업하고 육사 교관으로 근무하다 1960년 텍사스주로 유학을 와 미국에 정착한 뒤 LA 한인의 설립과 정착에 큰 기여를 한 올드타이머입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추후 일정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세계 태권도연맹 시범단이 미국의 최고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아메리카 갓 탤런트 결승에서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경쾌한 북소리와 절도 있는 동작,
숨죽이던 객석에서 저절로 박자를 맞추는 박수가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깜짝 등장에 심사위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숨막히는 격방.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17명의 단원과 미국 현지에서 합류한 9명의 단원들은 손을 맞잡으며 화합을 주제로 한 열정적인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Act has exciting written all over it. I still don't understand how you do it. I mean, you're walking stairs in the air. It's insane what you do. 마지막 10팀이 경합한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태권도의 매력을 널리 알린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 끝났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여러 감정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우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출연에서 평화가 승리보다 고중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골든버더를 받았던 시범단. 준결승에선 재난과 역경에도 희망을 잃지 말자고 목소리를 내는 등 강한 울림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격투기 이상의 가치, 한국 태권도가 미국 예능계를 사로잡은 비결이었습니다. KBS 뉴스 강재훈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주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티카 연방법원의 데이빗 허드 판사는 뉴욕주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위헌이라며 의사와 간호사 등 17명이 제기한 소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개학한 첫날 80건 이상의 코로나 양성 반응이 보고됐습니다. 공립학교가 개학한 13일 교사 33명과 학생 50명 등 모두 83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번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해 학교가 폐쇄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학교에 나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아과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주간 50만 명이 넘는 어린이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10만 명당 감염자는 270명, 청소년은 312명인데 버지니아주가 289명, 청소년 293명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다라고 워싱턴 지역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8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1월 6일에 의사당 폭동을 지지하는 단체가 주도하는 집회로 평화 시위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극우 무장단체도 참가하는 만큼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의회 경찰은 이에 대비해 다시 의사당 주변에 펜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부스터샷 접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작일 등 정확한 타임라인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는 애초 9월 20일 부스터샷이 제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FDA와 CDC 권고에 따라 날짜를 연기하게 됐다라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지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애틀 소식입니다. 2023년도 미국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시애틀에서 개최됩니다. ESPN은 지난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저리그 2023년 올스타전이 시애틀 메리너스의 홈구장인 시애틀의 티모빌 파크에서 펼쳐진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와이 숙박업계가 주내 일선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박에 호텔 무료 숙박권을 제공합니다. 하와이 숙박관광협회 페네만 회장은 하와이 보건협회와 협력해 예약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영웅들을 위한 호텔입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 출범에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오커스의 첫 구상으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호주의 잠수함 건조를 계약했던 프랑스는 미국이 우국의 등에 칼을 꽂았다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각 15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 호주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커스는 호주, 영국, 미국의 국가명을 딴 명칭입니다. 미국은 영국과 호주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라면서
이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에서 세 나라의 능력을 강화하고 연결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과 외교정책의 고위 관료 간 회의와 관여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수중능력 분야의 협력 촉진, 정보기술 공유의 심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오커스의 첫 구상으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3국의 유관팀들로 회의체를 꾸려 18개월간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he alignment between our countries has never been greater than it is today. We see the same challenges. We share the same sense of urgency. 미국, 영국, 호주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 견제와 억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미국은 중국과 연결시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 영국, 호주 세 나라의 파트너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동맹 강화와 협력을 위한 미국의 노력에는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전통적 안보 파트너들과의 더 강력한 양자 파트너십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주 백악관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만나 코로나 대응과 대중국 견제 같은 현안을 논의하고 공조 강화에 나섭니다. 4주 초에 예정된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이들 의제를 포함해 긴밀한 협조 관계를 재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22일은 백신 정상회의, 24일 쿼드 정상회의 등 다음 주에는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최근 대규모 리콜 계획을 밝힌 전기차 쉐보레 볼트의 차주들에게 다른 차량과 최소 50피트 정도 떨어져서 주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너무나 원시적인 방법이죠. 볼트 차주들은 다른 차들과 최소 50피트, 미터로 계산하면 약 15미터 정도 떨어져서 주차하라라는 것입니다.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자사 콜센터로 볼트 차량의 주차 문의를 해오는 차주들에게 혹시나 있을 화재로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같이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앞서 볼트 차량을 집 밖에 주차하고 밤사이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충전하지 말 것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주들은 GM이 이런 주차 지침 준수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50피트나 떨어져서 주차를 하라는 얘기냐라고 불만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가주 해발고도 14,179피트에 샤스타산 만년설과 빙하가 올해 가장 많이 녹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곳에 거주했던 미국 원주민의 이름을 딴 이 산에는 빙하국도 발달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빙하가 있는 이곳은 해발 고도를 고려할 때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어제 보도한 것입니다. 샤스타 스키 공원은 지난달 말 샤스타산 정상은 1년 내내 눈으로 덮여 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며 산 북쪽 정상에서 보이는 빙하가 매우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여름 중반부터 산 정상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통상 여름이 끝나가거나 가을이 시작될 때 눈이 녹았지만 이미 7월에 눈이 녹아서 산이 녹색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이 조기에 녹기 시작한 원인은 올여름의 이상고온과 가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가 달에 정기적으로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지속가능한 달 착륙선을 개발하기 위해 5개 우주, 항공, 방산 분야 기업과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을 비롯해 다이내틱스, 로키드 마틴, 노스트롭 그러먼과 달 착륙선 설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정기적으로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낸다는 목표 아래 지속가능한 달 착륙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5개 회사와 맺은 총 계약금 1억 4,600만 달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민간인 우주 관광객을 태운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앞서 성공했던 민간 기업들의 우주 비행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사흘 동안이나 200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항해를 하게 돼서 진짜 우주 여행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이튼입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 캡슐 크루 드래건을 실은 로켓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우주여행팀 인스피레이션 4가 사흘간의 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국제우주정거장보다 높은 575km의 고도에서 음속의 22배 속도로 사흘 동안 지구를 수십 바퀴 돌고 귀환합니다. 훈련받은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순수 민간인들만 우주여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용을 댄 미국의 한 기업가가 리더를 맡았고 개성 있는 사연으로 공개 모집에 선발된 민간인 3명이 함께 탑승했습니다. 의족을 단 최초의 우주인, 우주선을 조종하는 첫 흑인 여성 등 색다른 기록도 남기게 됐습니다. I have this opportunity to not only accomplish my dream, but also inspire the next generation of women of color and girls of color and really get them to think about reaching for the stars. 인스피레이션 4의 도전은 지난 7월 두 억만장자가 성공시킨 우주 여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나 버진그룹 CEO 리처드 브랜슨은 우주 경계선을 찍고 불과 몇 분 만에 돌아오는 저궤도 비행에 그쳤습니다. 우주 관광 시대의 개막, 그 역사적인 장면을 눈으로 확인하려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감동을 숨기지 못합니다. The four different people they got from different walks of life that they put together to combine in this one mission instead of just people that have trained together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through the military to become astronauts. This is amazing.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은 다음 우주 비행을 계획하고 있고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블루 오리진도 2, 3억 원의 비용을 내면 우주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민간인을 달에 보내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우주여행 산업시장 선점을 위한 억만장자들의 3파전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린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장 종합법률 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5-3으로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6연승 지금 달리고 있죠. 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샌디에고에게 6-9로 패하면서 연승 행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부조 1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2위 LA 다저스 간의 승차는 한 게임 반 차로 좁혀졌습니다. 다저스의 6연승 과연 언제까지 연승 행진이 이어질까요? 어제 샌프란시스코는 샌디에고에게 패했는데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에 대타로 나와서 뭐 연패 탈출을 거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타로 나서서 볼넷을 골라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릭슨 프로파의 좌중월 홈런 때 득점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LA 다저스가 애리조나를 꺾으면서 어제 선발 투수 나섰던 훌리오 유리아스가 시즌 18승째를 기록했습니다. 훌리오 유리아스는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뭐 내셔널리그, 아메리칸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다승 공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아담 웨인라이트의 16승이고요. 3위는 뉴욕 양키즈의 게리 콜입니다. 이 게리 콜은 참고로 아메리칸리그만 놓고 보자면 또 다승 1위입니다. 메이저리그 한국인 투수들이 정규리그 막판에 잇따라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텍사스의 양현종 선수가 또다시 방출 대기 조치됐습니다. 와이튼입니다. 2주 만에 다시 마이너리그로 내려간 양현종이 결국 방출 대기 명단에 올랐습니다. 텍사스 구단은 부상에서 회복한 외야수 카론을 40인 로스터에 포함하기 위해 양현종을 지명할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4경기 불펜 등판에서 4실점했던 부진이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양현종은 일주일 내에 다른 팀에 트레이드되거나 방출 또는 마이너리그로 완전히 내려가야 합니다. 석 달 만에 양현종이 또다시 마이너리그 잔류냐, 방출 뒤 국내 복귀냐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들쭉날쭉한 투구로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는 토론토 에이스 류현진의 14승 재도전 등판이 토요일 미네소타와 홈 경기로 확정됐습니다.
와일드카드 경쟁을 벌이는 토론토와 뉴욕 양키스, 보스턴이 나란히 1승을 추가해 이들의 순위 싸움은 여전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입니다. 다승왕 경쟁을 벌이는 게리 콜이 15승으로 두 걸음 달아나고 있어 유현진으로서는 반드시 승수 추가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양키스 게리 산체스의 홈런성 타구를 쫓던 볼티모어의 세드릭 멀리스가 담장을 딛고 날아오릅니다. 산체스는 173cm 단신 외야수의 환상 수비에 펜 글로브로 들어갈 뻔했던 홈런 하나를 고등맞았습니다. 홈런 2위 오타니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뽑혔지만 홈런은 11일 44호 이후 닷새째 침묵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양키즈가 29년 연속 정규리그 승률 5할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어제 볼티모어를 4-3으로 꺾은 양키즈는 82승 64패를 거뒀는데요. 남은 16경기 전패해도 82승 80패 승률 5할 이상으로 정규리그를 마치게 됩니다. 양키즈는 뭐 너무나 잘 아시듯이 가장 많은 27차례 월드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마지막 축배를 든 게 12년 전입니다. 2009년이 마지막입니다. 투타 겸업에 선풍적인 인기를 불고 온 일본인 야구 천재 LA 엔젤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에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됐습니다. 오타니는 일본의 여자 테니스타 오사카 나오미와 더불어서 2021년 가장 상징적 인물이 모인 아이콘 항목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 세계 랭킹에서 36위 제자리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순위 그대로인데요. 이라크전에서 0-0으로 비겼고 레바논에서는 1-0으로 이기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회원국 중에서는 이란이 22위, 일본이 26위, 호주가 32위, 그리고 한국이 36위, 아시아로만 뜨지면 4위입니다. 뭐 좋은 성적은 아니죠.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한국과 A조에 속해서 2연승을 거둔 이란은 지난달 26위 4개 단이나 올라 일본을 제치고 이야 아시아 축구연맹 회원국 중 1위, 22위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메시와 네이마르까지 꿈의 삼각편대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첫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는데요. 유럽 축구 소식 KBS가 전해드립니다. 메시가 4년 만에 다시 동료로 만난 네이마르와 진한 포옹을 나눕니다. 전반 15분 음바페가 정확한 크로스로 에레라의 첫 골을 돕습니다. 네이마르의 패스를 받은 메시의 왼발 슛은 골문 모서리를 강타합니다. 메시는 네이마르와 패스를 주고받다 날카로운 슈팅을 날립니다. 골키퍼에 막혔지만 바르셀로나 시절에 환상 호흡을 재현했습니다. 그러나 3명의 월드스타는 골맛을 보지 못했고 파리 생제르맹은 브리에와 1-1로 비겼습니다. BBC는 블록버스터급 스타들이 빛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원했던 결과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2-1로 뒤진 후반 4분 살라흐가 감각적인 슛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후반 24분에 주장 헨더슨이 시원한 중거리포로 승부를 뒤집습니다. 리버풀 클럽 감독도 신이 난 듯 홈 관중을 향해 역동적인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과르디올라 맨시티 감독이 경기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지 마흐레즈를 다그칩니다. 감독의 충격 노법 속에 맨시티는 그릴리시와 주앙 칸셀로의 환상 골로 라이프치히를 6-3으로 이겼습니다. KBS 뉴스 박성입니다. 2021년 9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공자까지 아파틀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치르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